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9월이 됐나 싶은데 9월에도 중요한 이벤트 꽤나 많습니다. 9월에 FMC 있고 미국의 대선 2차 토론회가 있고요. 또 추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정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9월의 첫 주인데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에서 주목해온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문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지인데요. 보통은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를 한 번에 75BP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시기인데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50BP 인하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연착륙 전망이 커지니까 다시 25BP 인하 전망이 좀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아직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더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구인 이직 보고서 등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9월 FMC에서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요 여부는 사실 노동시장이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고용시장의 지표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번 주가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빅 위크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떠한 좀 일정들에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그 월요일인데요. 9월의 첫 거래일인데 미국은 연방 공휴일인 노동절이어서 주식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휴장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그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오늘 일단 중국의 이제 PMI 지표, 차이신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50.4로 나왔다고 합니다. 뭐 확장 국면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시장에서는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좀 한산할 것 같고 네. 화요일이 지나면은 어떠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8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원인 중 하나가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을 기록해서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이 되는 50을 밑돌았기 때문이거든요. 잇따라 나온 실업률도 상승한 걸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요. 이번 주도 똑같은 지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나오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47.9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월보다는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7월 건설 지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온 6월 건설 지출은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에는 건설 경기가 어땠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7월까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었는데요. 8월에도 2%대를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8월의 경우는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농산물도 양호한 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는 8월의 ISM 제조업 PMI 지표가 결국에는 화요일 시장을 움직일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의 건설 지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건설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캐터필러 같은 건설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경기와는 어떠한 영향을 있을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2주 전에 내놓는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지역별 경기 동향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7월에는 미국 경제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지역은 12개 지역 중 2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8월 경기 동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내릴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장 연준이 주목하는 건 고용이겠죠. 물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용시장 동향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일에 발표되는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구인 건수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7월 공장 주문도 발표됩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에는 4.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7월까지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는데요. 8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베이지북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네,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먼저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공개되는데요. 전월에는 12만 2천 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6개월 만에 최소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진 바 있었죠.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23만 1천 건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22만 5천 건으로 조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나오는 두 가지 고용지표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 이 밖에 2분기 생산성 수정치가 나오고요. 비제조 PMI 확정치도 발표됩니다.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주목되는데요. 7월에는 51.4로 나왔거든요. 8월에는 5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장세에 있는 걸로 나올 텐데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7월 총매 판매 이게 발표되는데요. 유럽의 경기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7월에 공개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의 경우 마이너스 0.2%로 1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산업활동 동향 등 2분기 말 지표를 반영해서 내놓는 게 이번에 나오는 잠정치거든요. 속보치와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이 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목요일까지 나온 고용 지표들은 다 금요일 고용 보고서의 예고편 같은 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국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25BP 내릴지 아니면 50BP 빅컷을 단행할지 여부는 이 고용보고서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 빅컷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빅컷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그런 경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동시장이 냉각했을 경우 연준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빅컷을 단행하지 않고 25BP 정도 떨어뜨리는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다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금요일에 어떠한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지 혹은 고용 시장이 너무 냉각됐다라면서 실망감이 클지는 사실 금요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전체적인 9월 증시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9월은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았던 달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월간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달이 바로 9월인데요. 평균적으로 1.2% 하락했습니다. 물론 올해 9월은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작아지고요. 그렇다고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빅컷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이래도 저래도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이 아닌가. 9월은 굉장히 어렵게 대응해야 되는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됐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한 달이 지나서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경계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디스 배드냐 아니면은 배디스 굿이냐는 사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시장에 지나봐야지 고용 보고서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